주면 형 안녕하세요, 경수입니다. 참고로 보이게 연기를 진짜 너무나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말은 아니지만 형이랑 글로리 데이 같은 뜨거운 청춘을 같이 또 느끼고 싶네요. 화이팅 하시고 항상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지수가 출연한 영화 글로리 데이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아주 노련한 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 청춘을 대표하는 그런 얼굴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활자 그 이상을 보여주는 멋진 배우 준혁이 형이 이번 작품에서 또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모두 글로리 데이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준열이가 주연을 맡은 글로리 데이,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응답하라를 같이 촬영하면서 너무 좋은 배우라는 걸 느꼈고, 제 친구 정환이랑은 또 다른 모습의 준열이 형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춘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화니까요. 청춘을 보내셨던 분들은 좋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스 스캅2에서 희창군과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랑스럽고 또 연기도 굉장히 섬세하고 글로리 데이에서 아마 희창군이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을 거라 믿고요. 승승장구 훌륭한 배우로 거듭나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글로리 데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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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가자! 20살 두렵지만 재미있고 설렘으로 가득했던 가장 눈부신 순간 우린 함께였다. 애들이 남편을 죽였다고요. 우리에게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난 잘 모르겠어. 나도 잘못 없어. 너 금방 온다며 왜 안 와? 글로리 데이 3월 24일 대개봉.